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떠한 부담감을 줄지, 그리고 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서 어떤 기업에 지금 들어가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보니까는 지난주에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 흐름을 네, 보였고 그렇죠. 뭐 이번 해 연말까지 90달러 선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뭐 WTI가 뭐 최근 들어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물가를 안정시켰었던 게 이제 이런 뭐 유가가 안정됐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이제 6월 27일 날 67달러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뭐 그때서부터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82.82달러까지 이제 배럴당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이제 6주간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7월 6일서부터 기준을 한다라고 하게 돼도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많이 뭐 브렌트유나 WTI나 전부 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저점 그러니까 6월 27일 저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한 6주 동안에 한 22% 오를 만큼 좀 가파른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원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우디나 이제 러시아 같은 산유국의 이제 감산 영향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 감축이다. 그러니까 뭐 OPEC 전체적으로 일단 뭐 더 이상 추가적인 감산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우디가 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우선적으로 다른 이제 OPEC 영향 국들의 이제 영향을 좀 덜 주면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100만 배럴씩 추가적인 감산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7월 달서부터 이제 감산을 했는데요. 이게 뭐 8월 달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9월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추가적인 감산을 더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5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추가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3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산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9월 말까지 감산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연착륙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경기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미국에서 연착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의 수요가 뭐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달러가 이제 기존의 강세에서 약세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을 다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달러 기반으로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만약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인도의 이제 석유류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세계 3위의 원유 소비국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뭐 제일 소비가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인도, 일본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도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2%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 이상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좀 둔화가 되면서 원유 소비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 경제 성장률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런 이제 경제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다시 원유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원유에 대한 가격 불안은 뭐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주요 수출항인인데 노보로시스크를 이제 계속 요즘에 공격을 하고 강력하게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이제 뭐 이런 전쟁 때문에 좀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노보로시스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 해상 무역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그 원유 수요량의 한 2%인 180만 배럴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산 뭐 러시아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산에 대해서 뭐 공격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카스피해 같은 경우에 이제 원유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서 뭐 조지아도 있고요. 뭐 여러 이제 다른 이제 국가들도 있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생산한 그런 카자흐스탄도 같이 있고요. 이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원유를 지금 수출하는 항구가 노보로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이제 산유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노보로시스크까지 오고 여기서 배로 이제 수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루 한 150만 배럴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물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쪽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보로시스크 항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UBS에서 또 리포트 내놓았는데 9월이 되면 15만 배럴 정도가 하루에 부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7월과 8월은 거의 20만 배럴 정도 하루에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네, 그렇죠.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곡물가도 사실 변동성이 크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곡물 가격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출렁거림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올해 이제 계속 안정을 좀 찾다가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한번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연초 대비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물론 수출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곡물 가격, 그러니까 기후 이상 때문에 조금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지역의 작황 부진을 러시아의 작황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대두나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작황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곡물 가격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해를 주변으로 해서 서로 이제 수출항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흑해를 통해서 뭐 러시아 작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흑해를 통해서 수출이 상당 부분 좀 지체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 가격이 다시 좀 출렁거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난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양국 수출항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주요 그 이제 3대 곡물 가격이 좀 1에서 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기상 이변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뭐 7월달 이제 평균 기온이 뭐 기록을 뭐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기록을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바다 온도, 해수면 온도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에 이제 이를 만큼 상당하게 이제 기후가 더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올해부터 엘니뇨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 지금 엘니뇨가 아마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엘니뇨가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작황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곡물 가격을 좀 불안하게 만들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유가가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미국에서 발표될 CPI 지표도 역시나 올라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시장에서 역시나 또 다른 포인트가 CPI인데 네. 이번 주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100달러까지 올랐던 유가가 내려오면서 CPI가 꺾인 것도 네.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물가가 좀 꺾인 면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다시 조금 올라갈 거로 이제 뭐 미국 패드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 나라들인 중앙은행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강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 뭐 일단 뭐 6월 달 이제 미국 CPI를 보면 이제 3.0%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계속 CPI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6월 7월 달은 아마 3.3포인트 정도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 더 높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 CPI가 안정을 찾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CPI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CPI를 안정시켰었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에너지 가격이 이제 아마 상승으로 조금 전환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뭐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작년 6월에 미국의 CPI가 9.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상당 부분 낮아졌는데 작년 이제 6월 달 이후에 계속 CPI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 올해 이제 6월 달보다는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과 같은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보다는 아마 지금보다 높은 4%대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미국 패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인상의 CPI 상승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지금 2%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면요. 아마 경기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인해서 아마 막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출렁거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현재 연준에서 목표치가 2%대인데 네. 네, 그렇죠. 4%대까지 올라가면 거의 두 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좀 시장에는 부담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금 뉴스들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볼 만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정유 기업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유가 관련된 기업들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정유 기업들의 주가가 뭐 올라가고는 있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유 기업의 이제 수익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 그다음에 이제 정제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 상반기 내내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들이 상당히 좀 나빠졌고요.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정제 마진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의 보통 손익분기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4에서 5달러 수준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 이제 2분기에는 이게 이제 2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년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었던 거고요. 이에 비해서 올 상반기 특히 2분기에는 정제 마진이 4달러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의 지금 정제 마진을 가지고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정제 마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네 번째 주에 이제 정제 마진이 8.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한 2달러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4주 연속 이런 정제 마진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1월 이후에 지금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8달러 선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마 하반기에도 지금 유가가 계속 좀 강세를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정제 마진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10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런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아마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면서 동절기에 대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에너지를 동절기에 맞춰서 이제 비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쉽게 하락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 정유를 이제 원유를 수송하는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또 흑해에서 이제 곡물 수출이 상당 부분 지금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곡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인상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특히 엘니뇨가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도 그런 이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된 부분도 일단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돼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업종들도 뭐 지금 현재 뭐 이 상반기 수익이 좋게 나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는 좀 특정해서 볼까요? 어떤 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유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SOIL 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아마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SOIL은 네. 이번 달에만 주가가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진짜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네. 또 워낙 밑에서 움직였다 보니까 기대감 큰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많이 오르긴 20% 올랐지만 여전히 뭐 상승가 이전 고점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이제 정제 마진이 뭐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하반기 이후에 이제 동절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7월 10일 날 이후에 이제 계속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2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같은 기간에 한 1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연기금 기관에서 이제 상당 부분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상승세가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매수 가격은 뭐 어저께 종가 수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목표 가격은 한 9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손절은 한 7만 원 정도에 아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해운 관련 쪽으로서는 이제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중소형 이런 뭐 해운 회사인데 화학 제품을 이제 수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운 업종이 뭐 계속 뭐 요즘에 이제 뭐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초구 대형 이제 가스 운반선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뭐 실적 개선세가 아마 2분기에도 뚜렷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 친환경 이슈들이 이제 선박회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친환경 추진선의 비중이 상당 부분 좀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30년도까지는 뭐 지금 탄소 배출량을 한 절반 이하로 지금 감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아시아 최대의 암모니아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수소 경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이제 지금 꾸준히 7월 28일 이후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점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예상 P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5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가격대는 아직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는 한 8,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좀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한 11,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8,000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아마 대표적인 이제 식품 기업인 농심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하반기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뭐 곡물 가격이 인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품 가격에 관련된 부분도 뭐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